가슴골을 모은다는 느낌으로 채널 한 짓골로 안 줬어. 화냈어 화냈어. 어우 씨 냄새. 어 뭐야 여기. 열어줘. 나 장지수야. 재워줘. 아니다 그냥. 아니야 이거 다음에 다음에. 옷이 그게 뭐니. 원래 그러고 있어? 집에 별로 이러고 있지. 다음에 잘 오자. 너 근데 원래 진짜 그러고 있어? 응. 원래 청소할 때도 메이드복 입고 하고. 하지 마. 아, 님몰크 씨가 선비였네, 이거. 오케이. 와, 아니 집이 혼자 사는데 엄청 넓네? 여자친구랑 살아. 아니, 여자인 친구. 아, 동거녀? 동거녀가 있어. 이뻐? 왜? 아, 외로워가지고. 아, 일단 잠깐 앉으시죠. 예. 아, 아 근데 옷을 좀. 왜요? 아, 아니야. 뭐 하고 있었어? 나 메이드복 입고 청소. 하지 마. 아 미안. 아 소주 한잔 할까 생각했지. 같이 마실래? 못 마셔서. 하지 마. 아, 일단 간단히 집 소개 먼저 좀 해줄 수 있어. 아 그래요. 네 여기는 거실. 여기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방송을 요새는 좀 쉬고 있어서. 안 한 지 얼마나 됐어? 기억이 안 나. 그게 조금 쉬는 거야? 거의 많이 쉬어서. 마우스가 왜 이렇게 누래? 야! 보지 마, 씨. 아, 보지 마. 진짜 보지 마. 아니. 아, 여기는 근데 방송. 너 한번 해봐. 뭐를? 아, 여캠. 한번 볼까? 여캠 세팅 내가 보여줄게. 근데 생각보다 여캠 치고 되게 평범하다. 혹시 서랍에 뭐 있는지 한번 봐도 돼? 어? 뭐, 머리띠가 그냥 열 때마다. 머리띠를 좋아해서. 이게 뭐야? 띠가. 그만 알아보자. 오 뭐야? 오 나 잘 나오는데? 응. 와 진짜 여캠 믿으면 안 되는구나. 왜 너 멈춰 있어? 와 변정이 멈춰 있어. 야 뭐야? 잠깐만. 너 방송 안 한 지 얼마나 됐냐? 기억이 안 나. 꽤 됐는데 방송 안 한지? 여기서 이제 리액션 하는 거야? 응. 무슨 리 약간 시그니처 리액션 있어? 제로투? 제로투가 이렇게 한 거잖아 이제. 아니 근데 너무 그렇게. 아, 못 보겠다. 아, 제로투 강의를 좀 해줘. 이게 좌우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골반 이렇게 해야 돼. 해봐. 아, 왜 할 수 있어. 아니, 이렇게 여기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해가 좀 가슴골을 모은다는 느낌으로. 아, 채널 한 짓 별로 안 됐어. 오 여기는. 오 여긴 뭐야? 창고야. 아 창고. 근데 별의별 게 다 있어서 좀. 와 진짜 더럽다. 배달도 했어? 아 가끔 부업으로 이제. 아니 근데 이건 또 뭐야? 아 이거는 엘사 다리 부러졌어. 아 근데 이 정도면 깨끗한 거지 창고인데. 뭐 별거 없다. 와 진짜 엘사 좋아하나 보다. 와우. 아니 이거 약간 컨셉이 아니면 진짜 좋아하는 거야? 진짜 좋아. 이거 얼마 친 줄 알아? 얼마인데? 한 다 해서 어쨌든 100만 원은 돼. 100만 원 넘지 훨씬 넘지. 근데 겨울왕국 만. 달빛천사도 있어. 달빛천사 알아? 외로운 사람들의 몰라? 아 몰라? 나 옷 안 갈아입어? 아 왜? 아 좋으면서 야 선물 뭐야? 자 이거 뭐 갖고 싶어 두 개 중에 안 갖고 싶어? 아니 하나 가져야 돼. 꼭 가져야 돼. 피디님 가주실래요? 잘 가져가겠습니다. 그래? 보여줄 거 있어. 여기 세탁실. 세탁실 별로 안 보고 싶은데? 아니야 세탁실도 깔끔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빨리 봐주세요. 세탁실 깔끔하죠? 와 씨. 잠깐만 이거 뭐야. 아니, 이거 거긴 보지 말고. 이거 네가 마신 거야? 와 진짜 술 좋아하나 보다. 아 사진 맞네. 아니 요즘 이게 엄청 유행하더라고. 인생 내 컷. 그니까 아 강아지도 키우고. 강아지 어딨어요? 무지개 다리 건넜어. 갈까 이제? 안방 남았는데? 아 안방 안방 구경해볼까? 오. 추운데? 야, 너무 추운데? 화장대가 없구나. 아, 여기서 화장해. 이렇게 바닥에 앉아가지고. 저기 있는데. 야, 너 명품을 좋아하는구나? 아닌데? 나 막 엄청 좋아하는 거 아닌데? 엄청 좋아해 보이는데? 아, 진짜? 어. 나 명품을 진짜 안 산단 말이야. 한 1년에 한두 번 사나? 그래가지고. 아, 이번에 샀다. 안 산다며. 아 너무 사고 싶어서 샀어. 이게 엄청 뭔가 스테디셀러라 가지고 나 아줌마 될 때까지 쓸 거야.
맨솔 냄새 나는데? 아니 뭐 개소리야. 그 아이스 블라스트 뭔지 알아? 딱 그 냄새. 와 더워. 아니야 뭔 소리야. 아, 더워. 어 뭐야 이거? 아 솔직하게 말해. 아니라고! 아, 여기는 옷장인데 뭐가 별로 없네? 아 여기 그냥 완전 잡동산이. 하네스 하네스. 어우 씨 냄새. 어 뭐야 여기. 어 진짜로 뭐야 이거? 무슨 점령 냄새가 나는데? 어 진짜로. 이사 올 때부터 이 냄새가 계속 났어. 아, 여기서. 잠깐만. 아니 나 그래서 이것도 했거든? 어? 아 진짜 심해. 아, 반건조 오징어 냄새 나는데? 그치. 아 진짜 맡아봐요. 저 여기서도 나요. 아 진짜로. 아 너 냄새 한다는 소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 아니야 진짜로. 빨리 나와. 왜 대답 안 해? 빨리 나오세요. 자 다 봤으니까 갈까? 어디 가냐고. 잔다매. 아니야 아니야. 저녁 식사 하셨어요? 저녁 식사? 아우 밥을 안 먹었어요. 저는 먹고 와가지고. 뭐 먹을래? 다 사줄게 누나가. 아 놀랍게도 누나인데 자꾸 누나라고 안 해서 되게 무례하다. 나 무례해. 나 문신 입고 무례해. 너 T야? 너 뭐니? 나 ENFP. 대가리 꽃밭 MBTI. 정확한 표현인데? 배달이요. 네. 아 이거 혼자 먹는 거야? 촬영 때문에 시킨 거 아니지? 아니. 진짜 원래 이렇게 시키지? 응. 잘 먹는 여자 어때? 어 싫어. 딱 싫어. 못 먹는 소식하는 여자 좋아해. 너무 많다 양이 그지? 이거 어떻게 다 먹니? 내 이상형이 대식가. 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본 적이 좀 처음이긴 해. 늘 취해 있어가지고 얘 만났어. 진짜로 진짜로. 나 이거 방송용 멘트가 아니라 민정이 볼 때마다 취해 있었어. 민정이가.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됐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늘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셨고 그날. 아 맞아. 얘는 만취 상태였어. 아. 이거 이런 거 안 해? 너 좀 주특기 없어? 아 없어. 막 이런 거? 뭐 이런 거? 없어 없어. 그냥 마시기만 하는구나 너는. 그치. 소주 한 잔 따줄게. 아 뭐야. 나 안 달래. 너 근데 왜 여자친구 안 사겨? 나도 사귀고 싶어. 나의 매력이 뭘까? 너가 약간 가식이 없잖아. 가식 부리지 않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아 그러면 이성을 유혹하는 방법 좀 알려줘. 어 뭔가 플러팅 스킬. 아 진짜요? 나 있어. 머리 쓰다듬는 거. 어 너 머리 잘 써. 아니 아니 아니. 왜? 근데 이게 의식돼서 아 귀여워 이러면 절대 안 돼. 어, 부장님이 칭찬했다 되게 좋다 이러고 술을 마시고 그렇구나. 있는데 어 뭐야 이런 거. 서른엔 여자로서 끝나는구나. 안타깝다. 예를 들어 썸이다 그럼 그럴 수 있는데 뭐 술자리나 이럴 때 갑자기 쓰다듬으면 막 사람도 많은데 좀 아 그치 존나 그럴 때는 너가 좋아하는 여자 상대와 최대한 옆에 앉거나 맞은편에 앉거나 대각선에 앉거나라도 해야 돼. 이렇게 앉아가지고 뭘 자꾸 챙겨주는 거야. 점심은 먹었니? 아니야! 초코에몽 사줄까? 아 그거 존나 싫어. 수가 보이네. 어 아이스크림 먹으러 잠깐 나갔다 올래? 이거 존나 싫어. 모텔 갈까? 오히려 좋아. 어, 근데 잘생긴 사람이 이러면 약간 빠꾸없다 생각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하고 있다가 어 뭐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찾고 있었는데 그게 마침 뭘 흘려서 티슈인 거야. 어? 여기 티슈. 아니 뭔가 좀 더 적극적인 건? 그럼 DM이지 뭐. DM으로 뭐라 해?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오면 괜찮은데 요거 너무 좀 부담스럽다 이런 게 있잖아. 시뮬레이션을 약간 해보자. 내가 그러니까 내 문제점을 너가 짚어줘. 응. 안녕하세요 민정님. 어제 잘 들어가셨나요? 해장하셨나요? 뭐로 하셨나요? 유유 지금 너무 속이 안 좋아서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아 뭐로 하시나요? 어 좋아 좋아 좋아. 아 저 그냥 순댓국 할까 고민 중이에요. 어디 거요? 아, 계속 질문을 하려면 아 순댓국 좋죠. 저도 순댓국 먹었어요. 어 괜찮아 괜찮아. 어, 공감대 형성. 얼른 해장하셔야죠. 어제 많이 드시던데. 어 맞아 좋아. 맞아요. 어제 입 벌리고 주무시던데. 귀여웠어요. 아 근데 이게 마음에 들면 심쿵이지만 처음 알아간 입장에선 별로다. 커여웠어요. 아 내 스타일대로 한번 해볼게. 처음부터. 아 처음부터 아예? 어. 어제 잘 가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지수님 어제 잘 들어갔죠? 어제 엄청 피곤해 보이시던데 괜찮으세요? 아 어제 술을 진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좀 피곤하긴 했어요. 해장하셨어요? 아 저 이제 하려고요. 저 순댓국 먹을까 고민 중이에요. 해가 중초였던데 지금 일어나셨구나. 4시에요 4시. 어 진짜 존나 연애 고자다. 민정님이 보실 때. 아 오케이 막,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좋다. 별로 아직은 관심 없는 상태. 어, 안녕하세요 지수님. 저 어제 그 있었던 그 박민정이라고 합니다. 잘 들어가셨어요? 네 잘 들어갔죠.
안 먹을 수 있냐? 아, 소금 괜찮으세요? 네, 전 별로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술을 잘 안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술 안 좋아하시나 봐요. 통풍이 있어서요. 아, 그러면은 뭐 오늘은 뭐 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집에서 롤 하려고요. 어, 저도 롤 하는데. 티어가? 저 골드 3이요. 저 마스터라. 아, 다음에 롤 한번 할까요? 밤에 하죠, 밤에. 오늘 밤에. 좋아요.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정치색 확실함. 아, 선물을 드릴까요? 아, 맞아요. 저희가 자그마한 기프티콘 같은 걸 하나 준비했는데. 어, 뭐야, 뭐야, 뭐야? 근데 프로포즈는 아니지? 아니죠. 그 어디 숙박할 때 돈을 내잖아요. 근데 감사 의미로 10만 원. 혹은 제가 진짜 민정님을 위해 고심해서 고른 선물이 있습니다. 정말 10만 원은 맞아? 어, 예, 예, 보여드릴게요. 예, 주작일 수 있으니까. 어, 이렇게 10만 원? 네. 예. 저는 네 선물하겠습니다. 눈 감고 열어주시죠. 눈 감았어요? 열어주세요. 가격도 써있어, 1,000원이라고. 냄새라도 맡아보시죠. 어, 엄청 좋다, 이거 나도 써야겠다. 가져가. 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제작 PD님이 엄청 고심해서 고른 건데.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집에 냄새가 많이 나니까. 저희 이제 네. 그 곧 주무실 시간이잖아요. 응. 서서 자서. 어쨌든 이제 집자기 시간이거든요. 그 민정님 혹시 요새 좀 걱정이나 고민 같은 게 있으면 제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 정도만 적당히 해주는 코너예요. 혹시 요즘 걱정이나 고민이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게 없다. 왜 없는 거예요, 정확히? 그냥 좀 쉬고 싶어요? 여행도 가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는 소리일 수 있는데 네. 그냥 안 쓰고 안 벌고 해도 유지가 되니까 조금 날 자극시키는 게 필요하구나. 어, 맞아. 들끓 옛날에 뭔가 페북 처음 했을 때처럼 뭔가 어 이거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 그치, 열심히. 하는 마인드가 있고 싶은데 그런 게 요즘 없는 거지, 동기부여가. 아쉽네. 난 많은데. 아, 농담이고. 아, 농담이야, 농담, 농담. 뭔가 새로운 걸 배워보는 건 어때? 막 공예라던가. 새로운 도전할 때 난 좀 자극이 되는 것 같거든. 뭔가 난 그런 거 할 때 새로운 거를 처음부터 시작한 것 같아서 약간 레벨 1이 된 것 같거든, 다시. 저기 나가고 싶은 거 볼까? 자자, 이제. 이게 무슨 집 사는 시간이야? 야, 존나 시스러운 답변밖에 안 해가지고 진짜 개빡쳐. 아, 짜증나. 오, 굉장히 말 이쁘게 해줬는데? 자, 어쨌든 저는 소파에서 잘게요. 아, 자는 것만 보고 가. 맨날 자는 거 클럽에서 보는데 뭐라는 거야. 입 벌리고 쳐자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또 재워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술 냄새 진짜. 우리 코너 이름이 재워줘잖아. 응, 응. 그냥 근데 재워줘 이러면 재미없으니까 응, 응. 너만의 음을 한번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재워줘 이런 거를. 재워줘 한 번만. 그거 아니야? 응. 재워줘 이렇게? 응응. 오늘 어쨌든 민정님 집 이렇게 와서 구경도 하고 오늘 잘 자고 가겠습니다. 박민정 재워줘. 자자! 아니, 아니, 아니. 아, 진짜로, 진짜로.